이번에는 좀 아마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평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평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보이시는 저 간살도 뒷공간을 한번 볼 텐데요. 50평대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저는 중문을 복도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분리가 되는 형태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에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지만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는 이제 또 다른 문이 있는데 또 다른 문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별도의 공간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딱 들어왔을 때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문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욕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을 한번 다뤄드릴 텐데 이번에는 한번 욕실 먼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도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도어가 만약 닫혔을 때는 여기는 이제 별도의 어떤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게 되죠. 그래서 문이 한번 있고 또 도어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와도 손님들이 별도의 자기들의 어떤 공간에 있는 느낌이 날 수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실제로 가족들하고 있을 때 부모님하고의 어떤 일정한 어떤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뭐 이제 본인들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그런 이제 독립된 공간을 쓰기에 굉장히 좋은 평면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런 이제 간살도어 형태는 저희는 이제 위디지스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고객님들 가끔 놀라세요. 이 가격대를 알게 되면. 근데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중문보다는 가격대가 좀 고가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벽체처럼 보이는 이제 히든도어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미 입구에서부터 좀 놀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가 맞나 할 정도의 정말 좀 특이한 구조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보통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좌변기, 세면기, 그 다음에 샤워 공간이 나란히 배치가 돼 있어요. 실제 이 아파트도 그 평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평면을 이렇게 특별하게 제안 드렸다기보다는 고객님께서 먼저 실은 이런 형태의 구조를 좀 원하셨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외국에서 좀 생활을 많이 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북미 쪽에는 이제 주로 이런 형태의 욕실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런 생활 자체가 좀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들어왔을 때 전면에 이제 이렇게 세면대 공간을 구성을 하고 바로 옆에는 좌변기를 배치를 하고 대신 이제 통로가 좀 좁긴 하지만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쪽에는 샤워 공간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마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평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평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도어부터 설명드리면 도어가 이렇게 히든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부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히든도어를 통해서 딱 들어오다 보면 문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문턱이 우선은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되게 획기적인 구조 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항상 모든 집들은. 하지만 이 세면대나 여기 위에 있는 세면대나 이런 좌변기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이동하게 되면 이 것들에 할당된 배관들이 있는데 그 배관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바닥의 레벨 자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오게 된 배관들을 나중에 다 이렇게 시멘트로 덮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실하고 욕실이 원래 낮았었는데 배관의 이동에 의해서 레벨이 동일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1대1 마감이 되게 되는데 고객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욕실은 이렇게 단이 있어서 물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이렇게 약간의 한 10cm 정도, 한 80mm 정도의 그 단을 뒀다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구성을 하고 이제 내부로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단 하나의 어떤 포인트, 가장 중심이 되는 컬러가 뭐냐라고 보면 바로 회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도 일단 기본 베이스로 회색을 깔았지만 보여지는 위에 상판에도 일부 회색이 들어가고 여기 보시는 벽면 타일 같은 경우도 자세히 찍어보시면 이제 오렌지와 회색이 대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벽면 쪽에서도 더 썼던 타일의 매지도 회색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무채색 계열을 기본적으로 많이 깔아주면서 그것과 어울릴만한 민트색이나 비비드한 컬러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바로 벽체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샤워 공간에
이렇게 조적 파티션 벽체를 많이 요즘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적 파티션 벽체 형성하면서 바로 앞에 탑볼형 세면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탑볼형 세면대를 만들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물을 틀었을 때 이게 바닥 이 세면볼을 튀겨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중에 입구에 이제 커버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커버가 있는 거는 이제 물 자체를 약간의 기포로 만들어줘서 실제 물 자체가 많이 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탑볼형 세면대를 쓴다고 했을 때는 이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물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하부장에도 좀 튈 수가 있는데 하부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별도로 제작을 해서 물기에 강한 약간 금속 재질의 로즈골드 컬러로 하부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곳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화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이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했을 때도 일반적이지 않은 화장실을 좀 연출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힙한 느낌으로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을 이제 좀 보게 되면요.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리스 보보 제품인데요. 탱크리스 제품으로 좌변기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스위치로 도어 같은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대 역할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거의 좋은 점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리모컨으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도어 다 사용하고 나서 이 도어 닫히는 것까지도 자동으로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측면을 보게 되면 로즈골드 포인트로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그 세면대와 이 컬러감을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또한 이제 안쪽에서 샤워하고 나오면서 동시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본인의 전신을 좀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간이 좀 넓지는 않고 또한 여기서 샤워할 때 이 물이 거울에 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벽체보다는 뒤쪽으로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천정 부분을 보시면은 이 천정 같은 경우는 이노돌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즉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노돌의 장점은 이제 방수 위에서 이제 물이 새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층고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측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LED 조명을 매립을 했는데 보통 이제 T5라고 하는 LED 조명을 많이 매립을 하는데 사이즈 자체가 그래도 거의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두꺼운 형태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쓰기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다 LED이긴 하지만 조금 더 슬림하게 쓸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방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안쪽에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제 샤워 공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넓게 했습니다. 가로폭 같은 경우는 거의 1m 넓게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해서 보시면 제가 그 등치가 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충분히 샤워를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 물 빠지는 거에 대한 이제 고객님들 컴플레인이 종종 있으셔서 이번엔 아예 삽입형 그 트렌치를 제작을 해서 왼쪽 끝에 전체 다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틀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왼쪽 끝으로 물이 좀 흐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역시나 이 부분에서는 좀 포인트가 안쪽 이 조적벽을 설치하면서 남게 되는 벽체 내부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의 형태를 이제 타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회색 계열의 인조 대리석으로 그냥 이 전체 세트로 만들어서 안에다 끼워 넣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조적 벽체 보면서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보시면 조적 이 타일 하나가 보시면 900에 25cm 정도 되는 조금은 좀 특이한 형태의 타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패턴도 굉장히 작게 되어 있고 보시면 제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패턴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모서리의 이음매 시공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번에 시공을 할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좀 능숙도 있는 타일 작업자를 섭외를 해서 이런 부분적인 디테일들을 잘 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보시면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바닥만 했으면 또 심심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관에서도 이렇게 막 볼륨감 있게 했었던 것처럼 바닥도 보시면 이렇게 바닥만 한 게 아니고 한 칸 정도 이렇게
올려서 태워가지고 디자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소소한 게 좀 쌓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조금 유니크하다,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실에서만에서도 벌써 이게 일반적인 한국에 있는 어떤 욕실의 느낌보다는 조금은 여행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한번 거실 욕실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음 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늦더라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